자, 6번의 구문서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서, 저 티처리 무슨 자리일까요? 너희가 해보세요. 주어, 대답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헤드는 그럼 무엇일까요? 어사인먼트가 뭘까요? 목적어, 커넥티드가 뭘까요? 목적격, 보어, at the end of the class는 뭘까요? A, D, N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아, 해석하기 전에 목적격 보어가 있으니까 얘는 몇 형식? 오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헤드가 무슨 동사의 오형식에서? 수요. 왜? 근데 왜? 지원들은 왜 깜짝 놀래? 자,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어를 취할 때는 누구를 취해야 될까요? 아, 동사 원형. 근데 그럼 얘 틀린 거 아니야? 아니죠. 자, 보세요. 근데 오형식에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어떤 애야? 주어, 동사 관계입니다.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그럴 때는 얘가 능동으로 행할 수 있는지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해볼게요. 선생님이 뭐 했을까요? 네, 어떻게 시킨 거예요? Assignments. 과제가 어떻게 되도록? Collect. 모아지도록. 과제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못할까요? 네, 그러면 누구의 도움으로 계속 그 거침을 당해야겠죠? 그럼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가는 거고 수동은 누군가가 시키는 거죠. 그 둘 중에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그래서 ED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야? At the end of the class. 수업이 끝날 때. 끝나요? 과제 제출은 수업 끝날 때까지 하라는 소리. 자, 그럼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 자, in 1446가 무엇일까요? 네, 수영아 선생님 제대로 앉아야지. 그럼 삐뚤게 해주시면 저 삐딱이라고 할까요? 삐약이라고 할까요? 삐딱이? 네. 자, 킴 세종이 뭘까요? 주어 introduced. A new Korean writing system. 한글과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 지금 완전 잘 온다. 놀라지 말고 너도 대답하면 되잖아. 자, 본격. 자, 그럼 얘는 몇 형식이니? 요번에 그럼 성우가 넣어볼까요? 물론 첫날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할까요? 응? 모르겠어? 1형식? 아, 1형식? 아,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모를 수 있지. 예? 너무 모르면 큰일 나. 그래, 알겠지? 3형식. 진짜 큰일 나. 네. 3형식 봤습니다. 자, 그럼 몇 년도예요? 아, 그럼 여기 해석해보실까요, 성우가? 몇 년도일까요? 누가요? 킹 세종. Introduced. 오! 잘했어요. 도입했다. 무엇을 도입했을까요? Korean writing system. 네. 무슨 쓰기? Korean writing system. 네. 쓰기 시스템인 무엇을 도입했어요? 한글. 이게 결국은 똑같으니까 공격이지. 그럼 얘는 국문분석할 때 누구를 취급하면 좋을까요? Korean Writing System을 꾸며주니까 좀 하는데 지우한테 안 밀렸어요. AM으로 가시면 됩니다. 둘이 경쟁관계 아니었어? 아, 너는 서준이를 경쟁구도로 보지 않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쪽으로 함께 이쪽 또 두 개 해볼게요. 자, 두 개 말고 이번엔 세 개 합시다. 세 개. 자, 골라보세요. 골라. 잘 모르겠던 거. 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걸 골라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또 긴 걸로 골라온 걸 시킬 거라서. 예, 수현은 몇 번 해보실래요? 알았어, 그럼 15번. 아, 왜? 정말 긴 거 한다고 했어? 제가 두 번 할게요.
9번, 15번 짧은 거 있지, 그럼. 9번이 어딨어? 지나갔는데? 14번이 14번, 15번, 그럼 전 마지막 18번 할게요. 자, 14번부터 가볼게요. 훈분석, 여기가 무슨 자리일까요? 오, 다 좋아. 그러면 easy 가볼까요? Is believed. 분석. 그 다음, 끝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진. 그러면 얘가 접속사니까 여기 내에서 진, 그, 주어 동사가 있겠죠? Vegetables가 그럼 뭘 것 같아요? 상우야, 문장 맨 앞에 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어, 잘하셨어요? 그럼 얼이 뭘까요, 상우야? 근데 얘는 무슨 동사예요, 상우?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아,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오는지 혹시 아세요? 어, 목적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도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뒤에는 뭘까 하시고요? ADM으로 하시면 됩니다. 좋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해석해 볼게요. 해석하기 전에 얘는 몇 형식일 것 같아요? 형식으로만 따지자면 주어 동사가 있는 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it is believed. 가주어는요, 그럼 해석이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야, 수연아? 네, 해석이 안 됩니다. is believed. 믿어진다. 오, 믿어진다. 얘는 무슨 뜻이야? 오, 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우야? Festivals are good for health. 채소는 네. 너의 몸에 좋다고. 오, 여겨집니다. 그러면 솔직히 채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음식이 최애 음식입니까? 이 음식이 있으면 평생 동안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걸 한 번씩 골라보세요. 왜? 너무 밸런스가 심해? 네, 익숙해서. 왜 또 나? 너한테 뭐 그러면 엄마야 아빠야? 왜요? 네? 한번 한 번만 골라보세요. 왜요? 엄마요. 네? 어... 알았어. 네,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 예, 쌤이는요? 아빠가 더 멀리만 보면 슬프다. 네. 서준아 우리 이거 슬퍼질 거야. 네. 어, 너 엄마 돼. 아빠 되잖아. 네? 아, 아빠 되지. 엄마 되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슬퍼질 거라고. 자, 그다음 볼게요. 15번. 자,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랑 동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가 볼 것 같아요. 어? 어디까지야? Injury. 그 다음 동사는요? Forced. 자, 그 다음 얘는 비동사가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보세요. Forced 다음에 뭐가 될까요? The athlete. 자, 그러면 To take 3 months break from exercising. 여기는 뭘 것 같아요? ADM 맞죠? 목적격 보험이다. 왜냐면 또 주어랑 동사 관계예요. 자, 그럼 전체가 목적의 보라고 하시면 되고요. 해석을 나눠서 해볼게요. Injury 해볼까요? 서준아. 부상. 부상은 for the athlete. 무슨 뜻일까요, 지우야? 운동선수를 쉬게 했다. 네? 네? 운동선수를 뭐예요? 쉬게 했다. Force가 쉬게 했다야? 난 여기까지만 해석하라고 했는데. 뭐예요? 강요했다. 뭐 하도록? Take a 3-month break. 뭘 하도록 강요한 걸까요, 수연아? 네. 취하도록. 무엇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선우야? From exercising. 네, 운동하는. 그러니까, 운동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활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제일 짧은 거. 저는? 응. 저는 많이 아, 진짜? 많이 안 되는데. 많이 됐지. 것 같은데. 자, 다시요. 그 부산은요, 그 운동선수가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에서. 자, 그러면 얘는 몇 형식 동사예요? force는? 5형식. 목적격 보호로 누굴 취합니까? 무조건? to
부정사. 내 취하는 애는 또 누구 있었어요? force 말고. W랑 또 누구 있었어요? 네. W 정도는 뭐였죠? 원하는 게 뭘까요? want.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거. 그, 권장하는 건 뭘까요? in. 권장하는 건 뭘까요? in crowd. 브리지 같은 아이들. 소부정사로 쉬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몇 번 남겼죠? 18번. 그러면 또 주어 찾는 거. 요번에는 꿈구석을 수현이가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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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M. 어디까지가? 그래요? 아니, 미디어까지. 예. 그러면 얘는 또 뭐 영어 것들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은 그러면 처음으로 해보실까요? 사이코로지스트가 뭔데요? 심리학자는 뭐하고 있대? conducting research. 잘하셨어요. 무슨 연구요? 뭐에 관한 연구요? impact of social media. 대한 연구. 근데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미디어 그 연구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미디어 영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AM으로 가셔야겠죠. 그럼 얘는 몇 점씩이야 지우야? 3점씩. 3점씩 맞죠. 그러면 마지막 여기는 딱 두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또 너희가 안 고르면 전 긴 거로 할 거니까 꼭 골라주세요. 26번. 예? 26번. 그나마 짧은 거 골랐구만! 26번. 26번 짧은 거지. 25, 아, 두 개인데. 네. 아, 세 개로 할 거야. 가비. 네. 너, 자, 22번이요. 서준이가 공부석 해보세요. 25. 네. He's like, like on the stairs. Mm-hmm. Yeah. 자, 그 뒤에는 그러면 성과 해볼까요? 어디가 좋아할까요? 동사가 어디까지가 동사일 것 같아요? 초기가 없네. 그렇지 마. 아니, 저... 그럴 수도 있지. 네. 어디까지가 동사일 것 같아요? 예. Yeah. 자, 제가 번호를 써볼게요. 1번, 너는 처음부터 잘했어? 너네도 못했잖아, 왜 그래? 아니, 못한다, 저는. 네. 아니요. 1번까지일까요? 2번까지일까요? 예? 네? 1번. 아, 1번은 조동사라서 얘가 뒤에, 이렇게 뒤에 끌고 올 수 있습니다. 3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럼, more careful 한 번이시고요. 무슨 단위? More careful. 알아야지. 예? 주의 깊게잖아요. ADM. ADM? 이게 품사가 형용사인데 어떻게 ADM이 나와? 네. 자, 해서 그러면 서준이가 해보세요. He hurt his leg on the stairs. 하지만. 네. 자, 그래서 수현이가 해보세요. 그는 뭐해야만 했습니까? 네, 더 조심해야 했는데 조심한 거예요? 조심 안 한 거예요? 네, 계단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삐끗. 네, 이렇게 가버려야지. 너네가 돌리는데 어떡해. 네. 삐끗 해야지. 네, 몸개그라도 해줘야지 내가. 얼굴에서 안 아프게 생겼으면. 네. 하지 마. 자, 또 몇 번 했죠? 자, 26번. 자. 여기 그러면 네 구문서 지우가 해보세요. 아이가 볼 거야. Would rather take까지 오니 더 subway가 볼 거야 수현아. 예.
Dan drive because of traffic. 전체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소준아? 네. 자, 그럼 해석은 성우가 여기 서베이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ould rather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타야 한다. 어, 계속 해보세요.